드디어 우리 조선의 궁궐을 완공하여 국가의 천년지 대계를 논하게 되어 기쁘게 할 양이 없소. 영화들이보다 모두 국왕전하에 눈도하옵니다. 그대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광영은 없었을 것이오. 이제 우리 조선을 어찌 경영하여 세세토록 번영할지 논해봅시다. 전하, 전하께서 함양하시어 편찬한 조선 경국전이 드디어 완성되어 전하께 바치나이다. 드디어 우리 조선의 국가 통치 규범과 법제도를 담은 조선 경국전을 완성했소이까. 참으로 수고가 많았어 삼봉. 조선 경국전은 이제 우리 조선의 통치 규범이니 이에 따라 모든 국사를 처리해야 할 것이오. 바짝겠나이다. 이젠 쳐 죽일 놈을 봤나? 왕족과 종치는 관직에 나갈 수 없다. 예상했던 일이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반구도 없었던 게요? 뭐하러 미리 울분한 일을 앞당겨서 대군의 심기를 어지럽히겠사옵니까?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좋은 형이 되셔야죠. 뭐라? 좋은 형? 세자 방석에게 충성하는 듬직한 형 노릇을 하셔서 대군께서 권력에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런다고 삼봉이 믿겠느냐? 다른 이들의 눈을 속이자는 게죠. 세자 방석에게 충성하는 대군을 향해 삼봉만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면 이씨 왕조를 어렵게 개창하신 주상께서 오히려 삼봉을 의심하지 않겠사옵니까? 왕족들의 권한을 약화시켜 이씨 왕조를 정씨 왕조로 바꾸려는 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옳거니. 역시 내 잠자방답네.